밖에 미팅이 있어서 나갔다가 오는 길에 연어 샀어요. 이렇게 반씩, 식구들 반씩 먹으면 되거든요. 네, 저랑 신랑 점심에 먼저 이거 구워 먹을 거예요. 자글자글자글 진짜 맛있겠죠? 이거랑, 이거 뭐냐 하면 어제 담갔던 겉절인데 진짜 맛있어. 왜 이렇게 배추가 큰거한 통에서 겉절이 담그면은요, 저희 한 4일이 뭐야, 3일이면 끝날걸요? 너무 좋아해, 김치들을. 요거 조금만 옆에다가 얹을게요. 이게 과연 쪼꼬일까? 아, 이게 연어에 소금 간을 하지 않았어요. 소금 간 하지 않은 연어와 얼추문뜬 겉절이와 얘가 너무 맛있어서 얘의 맛을 죽이네. 연어 뱃살 부분의 스테이크는요, 이렇게 구우면 진짜 고소해요. 고소하고 부드럽고. 이거지. 너무 배고파가지고. 여기 끝에 부분 진짜 맛있어. 최고. 최고까지. 겉절이는 진짜 그냥 먹고 나서 요거는 개따님 거, 모찌 거. 저 식사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건 스프라고 하기에도 좀 뭐한 것 같아. 그냥 몽땅 야채 몸. 이거 양배추랑 토마토랑 콩이랑 샐러리. 진짜 포만감짱, 섬유소짱, 건강짱. 근데 영양, 아무 양념을 안 했거든요. 그래도 맛있어.
항상 먹어도 맛있고 차갑게 먹어도 맛있어요 저는. 만약에 어디 단백질을 첨가하고 싶으시면요, 치킨 브로 같은 거 있잖아요. 치킨 육수. 그래서 닭가슴살 같은 거 다 그냥 삶은 다음에 찢어서 넣으시면은 뭐 단백질과 모든 비타민과 무기질과 여러 영양소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맛있냐고 왜? 자, 저 이거 먹어요. 건강한 것만 먹는 거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커피랑 약간의 달달한 아몬드 이런 거 먹을 때도 있어요. 네 개? 세 알도 아니고. 맛있다. 봄은 옵니다. 그렇죠? 봄은 꼭 와요. 따뜻한 날 우리 아이들, 우리 두 큰 애들 간식, 저 찹쌀가루예요. 찹쌀가루에다가 말차가루 넣었어요. 쑥가루 아니고. 그리고 설탕이나 설탕 대체물 두 큰술 정도 넣고 저렇게 봉지째 흔듭니다. 물 넣고요. 물을 얼만큼 넣냐 하면 역시나 봉지째로 흔듭니다. 싫어요. 뭐가? 설거지가 싫어요. 그럼 저 봉지를 사용합니다. 저 정도 질기로다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유산지에다가 반죽한 거를 올리고 끓는 물에다가 쪄주는 거죠. 15분 쪘어요. 저거 쓸 동안 먼저 하얀색, 그러니까 하얀 찹쌀가루로만 해가지고 쪘거든요. 그리고 저거는 콩가루, 설탕 없는 콩가루 뿌렸고요. 저기다가 대충 자른 거 저렇게 넣고 뻑뻑뻑뻑 저거 사라졌어요. 저거 사라졌어요. 저거 찍으려는데 저거 사라졌어요. 맛볼까요? 아 참네. 대충 만들어도 맛있어. 자, 쑥이 아니고 말차가루 넣은 거 저렇게 살짝살짝 대충 3-4번 모아주고, 너무 뜨거우니까 약 5분 지나서 유산지 떨어뜨리고, 또 가위로 대충 잘라서 콩가루에다가 넣고 대충 뜯어놓고 또 콩가루 무칩니다. 저거 있잖아요. 굳이 반죽 안 해도요. 너무 맛있어요. 그냥 몇 개를 먹으려다가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 하지만 나는 이렇게 안 먹을 거야. 그럼 어떻게? 네, 와플팬 꺼냈어요. 뜨겁게 예열을 해서 저기다가 찹쌀떡 만든 거 대충 올리고 대충 구워줍니다. 저 윗부분이 바삭해질 정도로. 근데 솔직히 위에보다 아랫부분이 더 바삭하잖아요. 저거 거꾸로 딱 놔주면은 밑에 부분이 올라가면 바삭하고 꿀! 꿀 한 대충 올려주고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대충 저렇게 만들어도요 맛있어요. 꾸덕한 게 맛있어요. 브라보 브라보 역시나 브라보. 두두두두두두 말아가지고 또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어요. 애들은 하얀 거 다 먹고 난 저 쑥 한 반 먹고 냉동실로 넣습니다. 또 먹어야지. 최고 최고. 간식 먹자마자 저녁 준비합니다. 등갈비 저녁 식구들 메뉴거든요. 등갈비 김치찜 할 거, 김치찜 할 거예요. 인스턴트 팟에 차곡차곡 잘 쌓아두고요. 그 다음에 눌러줍니다. 저 정도 물 넣어주시고요. 뭐 넉넉하게 밑 기능은 눌러서 몇 분 눌렀습니까? 20분 충분합니다. 한번 볼까요? 저렇게 잘 익어요. 그 다음에 신김치가 남았었거든요. 전골냄비에다가 신김치 넣고 일단 등갈비 두 개 넣고요. 나머지 두 개는 잠깐 따로 놓기는 했거든요. 저거 다 먹었어요. 나중에 다시 양념 있습니다. 양념 잘 섞어서 이 양념을 그대로 전골에다가 다 골고루 부어줍니다. 진짜 양념해도 맛있어. 양념만 해도 맛있어. 부글부글 끓고 타당! 저거 진한 것이 아주 매콤한 것이 아주 구수한 것이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저거 먹었는데 찍으려고 했는데 아니 너무 맛있어서 찍을 수도 없었어요. 맛있는 저녁 등갈비 최고죠? 우리 모찌 어떻게 자는지 보여드릴까요? 좌 엄마, 우 아빠 정말 베개 사이에서 저러고 자요. 얼마나 편안하게 자는지. 모찌는 우리한테 위로입니다. 위로이며 행복한 지지바바. 자는데 만져도 너무 익숙해서 잘 자요. 이쁜 것. 옳지. 옳지. 아이 자야. 아이 자야. 아이고, 떨어졌다. 됐지. 됐지? 됐지?
못하죠? 아이고. 이게 비주얼은 이래도 맛은 좋을 건 느끼시죠? 빨리 나가봐야 돼서. 와. 당근, 사과, 오이, 키위. 다음엔 샐러리까지. 너무 해피한데요? 너무 맛있다. 어떡하니? 이거 너무 맛있죠? 이거. 요즘 뭐든 주면 다 먹을 거지.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너무 맛있게. 제가 블랙 포레스트 햄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식구들도. 근데 루메니안 좀 겉에 큰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작은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상추 같은 걸 사용하실 경우 넓은 면이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시면 훨씬 랩하기가 쉽겠죠? 이게 좀 안에 부분이었어요. 좀 작았어요, 면적이. 그래도 난 좋아요. 스크램블로 하지 말고 난 파서 할 걸 그랬어요, 달걀을. 반죽으로는 무엇을 할까요? 요거. 제가 여섯 조각 나눴잖아요. 그 중에 남은 두 조각이에요. 네 조각은 굽고는 이렇게 잘 펴서 펴져라. 요 가운데에 팥 넣겠습니다. 그리고 오므려 주겠습니다. 오므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슝! 와플팬에 넣고 꾹. 단팥 벨기에 와플을 만드는 중입니다. 어허허. 아, 완성품을 보여줘. 뭐야. 마음에 들어. 하나 더.
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안 나오네. 진짜 최고 최고. 요거를 이걸 저 수육처럼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거 먹으려고요. 먹어봐야지. 그냥 물 담았고요. 잠길 정도로 된장 하나만 풀게요. 그리고 밑 눌러서 13번? 25번? 아분 최고로 했고요. 한번 볼까요? 나도 궁금. 나도 궁금해. 궁금해. 나도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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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궁금해. 진짜 괜찮을 거야, 이거. 아니, 괜찮겠지. 뜨. 좋았어. 자, 먼저 얘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저 진짜 궁금했어요. 보겠습니다, 맛을. 난 정말 궁금해. 큰 거. 이게 머슬이잖아요. 좀 질길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보고. 뭐야? 하나 더. 이것이 맛이요. 아주 고소해요. 당연히 편육은 부들부들한데 이건 머슬이니까 대신에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우리 갈비살, 갈비 같은 거 먹으면 그 뼈 주위에 그 꼬들한 게 맛있잖아요. 그런 느낌 완전. 고소해요. 저도 된장밖에 안 넣었거든요. 이거 진짜 뭐 부추라든지 양파 이렇게 자글자글 이렇게 살짝 간장 겉절이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짱이겠다. 우리 식구도 완전 좋아하겠는데. 강추. 맛있긴 괜찮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녀석 저녁 내 식구들 저녁 식사 반찬으로 주면 정말 잘 먹겠어요. 맛있는 간장 소스 만들어줘야지.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거죠 뭐. 두 개만 보자. 널 믿겠어. 먹을 때 먹어줘야죠. 이거 없으면 이 몸으로 에어파이 없으면 아플기로 기름도 잘 빠져.
아, 또 먹어.